안녕하세요, 장스스입니다. 오늘은 전승레인저 PVP 영상입니다. 기본기부터 거점이나 솔라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준비해봤습니다. 전방가드 스킬인 우직한 팔바람입니다. 지난 패치로 공격속도도 빨라지고 가드가 없는 전승레인저에게 감사한 스킬입니다. 강극 단명이 질풍 스킬입니다. Q를 눌러 유지해도 발동되지만 슬롯에 넣어 사용하면 직발로 나가게 됩니다. 3차 라밤 기술인 바람을 타는 의지 스킬입니다. 전방가드와 함께 넉다운, 원거리 방어력 감소가 있는 스킬입니다. 바람을 타는 깃과 다르게 가까이 붙은 적에게도 타격이 됩니다. 강 대자연의 전율 스킬입니다. 많이 사용하는 스킬은 아니지만 전율 후 회피 착지 사격이 연계가 되어 근접전에서 시도해 볼만 합니다. 다음은 슈퍼어머 스킬로 강바람 모아 쏘기입니다. 바람 모아 쏘기는 지구력을 소비하여 슈퍼어머 상태를 유지하며 타격 성공 시 넉다운이 적용됩니다. 모으기가 완료된 후부터 슈퍼어머 상태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 지구력 소비가 매우 큽니다. 숨을 찢는 화살은 모으기 동작의 슈퍼어머 판정이며 공격 시에는 효과를 받지 못합니다. 전승레인저의 최대 데미지를 막고 있는 스킬입니다. 단명의 질풍 스킬은 회전 동작의 슈퍼어머 기술입니다. 또한 타격 성공 시 넉다운이 적용됩니다. 단명의 질풍은 아쉽게도 기본 움직임으로 사용하는 기술이라 원할 때 단명의 질풍에 넉다운을 맞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엇갈리는 바람과 바람타기 스킬입니다. 슈퍼어머 기술이며 좌우로 두 번 움직일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다만 엇갈리는 바람은 좌우 뒤로도 가능하지만 바람타기는 좌우로만 가능합니다. 메뚜기, 아니, 흐름 하늘의 구름 스킬입니다. 부쿨 슈화 유지가 가능한 스킬이지만 지구력이 250 소비되며 끝까지 슈화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라밤 바람 폭발 사격입니다. 후방으로 점프하는 슈퍼어머 기술입니다. 연계가 매끄럽지 못하고 재사용 시간이 20초로 매우 깁니다. 다만 회피 착지 사격 후 좌클릭을 유지하면 자동으로 사용됩니다. 회피 폭발 사격입니다. 최대 2번까지 사용되며 부적을 길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피 폭발 사격과 함께 회피 착지 사격까지 사용한다면 더 길게 부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하늘의 구름의 연계로 2단 보약합니다. 슈퍼어머 스킬은 공중 폭발 사격이 소비되며 부적일 때에는 회피 폭발 사격이 소비됩니다. 무빙 연계입니다. 반은 회피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신중히 사용해야 합니다. 길을 여는 바람에 넉다운 효과를 이용한 연계입니다. 우직한 칼바람을 사용 중 쉬프트 우클릭으로 넉다운 효과를 노립니다. 숨을 찢는 화살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명의 질풍 넉다운과 길을 여는 바람 넉다운 ECC 연계 기술입니다.
라밤 스킬인 숨을 찍는 질풍입니다. 타격 성공 시 기절 효과가 있습니다. 숨을 찍는 질풍 후 좌클릭을 유지하면 방급 단명의 질풍이 연계됩니다. 전승 레인저라면 꼭 익혀야 되는 제자리 숨을 찍는 화살 연계입니다. 숨을 찍는 화살과 강극 단명의 질풍 연계입니다. 숨을 찍는 화살 사용 중 Q를 누르는 동시에 좌클릭을 뗐다가 눌러줘야 합니다. 우직한 칼날과 숨을 찍는 화살 그리고 강극 단명의 질풍 연계입니다. 선회하는 바람과 강극 단명 캔슬을 할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숨을 찢는 화살의 무차징 활용입니다. 재창조, 엇갈리는 바람, 바람타기, 회피착취 사격, 회피폭발 사격으로 차징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숨을 찢는 화살의 연속 사용은 선회하는 바람을 이용한 캔슬입니다. SE로 스킬을 쓰고 좌클릭으로 발사하다가 좌우클릭을 동시에 눌러 모션이 바뀔 때 다시 SE를 눌러 숨을 찢는 화살을 재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리듬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